개인의 소중한 돈을 모아서 보관하여 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 돈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돕는 조직, 바로 은행입니다. 일반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받아 그 돈으로 자금을 대출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은행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인은행에서, 그것도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홉에서 이 믿음과 신뢰에 금이 가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사한타에서는 뱅크 오브 홉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계기로 한인은행들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경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뱅크 오브 홉 사건, 말 그대로 사건이죠. 그리고 경찰이 벌써 프라우드 수사를 시작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뱅크 오브 홉의 그 지점에서 지난 3월 경찰의 직원을 사기죄로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은행이 왜 직원을 뭐 프라우드로 고발했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 그러니까 뭐 절도 사기로 지점 측이 그 문제의 직원인 김 씨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경찰 저희가 리포트한 거예요. 그 직원을 프라우드를 했다. 이거 그런 걸로 리포트를 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 프라우드로 사기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KBS 아메리카 뉴스에서 이 이슈를 처음 단독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김경일 기자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 알게 됐습니까? 네, 시청자의 제보로 시작이 됐는데요. 제보자는 자신도 모르는 체크가 계좌에 입금이 됐고 부도가 났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얼마 되면 4,900을 수표 이거 다 틀려버린 거야. 이거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우리 아들 어카운트에 집어넣은 거야. 그렇잖아. 이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손해본 걸 떠나서 어떻게 나무 수표를 내 어카운트에 딥하자고 부도를 내냐고요. 이건 난 누군지도 몰라. 다른 사람의 수표가 이제 체크죠. 이제 자기 자신의 계좌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운스가 나면서 예금주가 이 일을 알게 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도 수표가 계좌에 입금되면은 이 잔고가 높아지는데, 네. 그리고 돈이 인출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부도 수표가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돈이 인출되기 때문에 은행 잔고는 이제 부족하다고 나온 것이죠. 은행으로부터 잔고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은 이 제보자는 그때서야 그 자신과 아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보자와 아들이 관리하는 이제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아들이나 제보자가 이제 돈을 쉽게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둘이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 제보자나 아니면 아들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이 뺐겠지라는 게 뭐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런데 이 둘이 모르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 내용인데요. 돈을 인출할 때 고객의 서명이 아닌 이 다른 사람이 위조해 인출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뱅크 오브 홉 직원이라고 제보자는 밝혔습니다. 뱅크 홉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뱅크 홉 직원이 사인을 해서 돈을 뺐어요. 그러니까 도용했어요. 제보자의 주장이 맞는지 팩트 체크 하셨죠? 그럼요. 제보자가 도용됐다고 주장한 인출 전표 서명이 정말 위조된 것인지를 그 예금주 필체와 예금주가 쓰지 않고 은행 직원이 도용했다는 인출 전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말 차이가 나는데요. 네네. 서명 필체가 서로 다른 것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네. 또 숫자를 쓰는 필체도 다릅니다. 그러네요. 이제 네네. 숫자가 좀 뒤엮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날짜를 쓰는 방식은 그 예금주의 경우는 이렇게 날짜를 뭐 일이나 그러니까 월, 일, 연도를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문제 은행 직원이 위조했다는 인출 전표를 보니 그 날짜를 그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좀 달랐습니다. 숫자를 쓰는 필체도 좀 차이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은행 직원이라고 해도 고객의 돈을 그렇게 쉽게 빼다가 쓸 수 없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데요. 뭐 은행이니까요. 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직원은 그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텔러급이 아닌 슈퍼바이저급이었거든요. 네.
그 은행은 그 직원에게 만 달러 미만의 크레딧을 줬기 때문에 이 안에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이 직원에게 있는 셈입니다. 서명의 차이가 있어도 이 은행 직원이 승인을 하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해당 지점은 서명의 차이가 있는지 그 직원만이 아는 일이라면서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계속 모른다라는 입장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피체가 어떤지, 나 있는 비즈니스인지 없는 비즈니스인지, 저희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하루에 뭐 받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구경하겠어요? 아, 그럼 이거에 대한 관리는 슈퍼바이저급인 그 사람이 제가 하는 것이고 문제만 안 생기면 모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문제의 직원같이 슈퍼바이저급이 된다면 그러면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고객 계좌에서 돈을 충분히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네, 말 그대로 은행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은행이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당연히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문제의 직원이 관리급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하. 네네. 은행은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네. 그리고 신입들의 경우에는 뭐 고객의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잘 관리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매월 시험을 볼 정도로 문제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할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게 은행 측 입장입니다. 직원들 교육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이런 거 다 교육하잖아요. 그리고 경력이 꽤 되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직원이어야 무슨 뭐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고 우린 다 하죠. 그리고 뭐 우린 아침마다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트레이닝하고 이 사람 슈퍼바이저예요. 지금 직원들 트레이닝 시켜야 될 판인 여자가 그 짓을 한 거죠. 관리급이라고 해도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있나요? 은행 측 답변은 이 직원에게 만 달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혀 알 수 없다라는 이 답변만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입금을 한 책 자체가 그 직원의 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뭔지. 그러니까 입금을 해달라고 줬기 때문에 자기는 입금을 했다예요. 그 직원, 간둔 직원 얘기는 저는 모르죠. 아예 그러면은 근데 아예 모르죠. 저는 눈곱만큼도 몰랐죠.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분이 그 만불 미만으로 해서 돈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지가 제일 가는 거를 는 건수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그거를 감수하고 지가 한 거겠죠. 아니면 지가 문제를 해결할 부도를 안 나게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다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거는 그 사람 여자와 그 그만둔 여자의 문제지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다니까요. 만일 내 은행 어카운트에서 은행 직원이 돈을 보내고 또 디파짓도 하고 하지만 또 이제 은행 밸런스에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모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드러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보자도 현금을 찾을 때 뭐 체크 없이 돈을 찾을 때 쓰는 뭐 인출 전표나 네. 아니면 뭐 계좌 이체 서비스에 대한 뭐 이런 내역들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다 이번 일을 겪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카운트를 잘 안 보잖아. 실제로 내가 쓸 때만 보지. 그리고 밸런스가 뭐 15,000불 있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지. 무슨 책을 디파짓되고 뭐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 본다고. 자기가 다 쓰고 있었어. 이게 남편 책이라고 나한테 준 거야. 글씨 똑같아. 제보자와 은행 직원은 서로 아는 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둘의 관계는 채무 관계가 있던 사이입니다. 네. 제보자와 문제의 은행 직원은 금융 관련 업계에 다니는 제3자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인데요. 둘의 관계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문제의 은행 직원인 김 씨는 그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이 김 씨가 제보자를 알게 된 그 한 달 이후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작은 뭐 작은 액수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빌리다가 네. 또 뭐 빌리고 갚고를 반복을 하다가
점점 액수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가 액수가 거의 이제 만 달러까지 갔는데요. 아까 보니까 4천 달러 체크가 두 개가 부도 수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김 씨가 빌려달라는 액수가 점점 커졌고 네. 그리고 빌려달라는 액수가 커지니 이를 거절을 하자 은행 직원이 계좌를 보고 또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계좌를 보니 돈이 좀 있더라. 근데 내가 좀 돈이 급하니 빌려달라라는 말을 지금 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한테 전화가 왔어? 어카운트 보니까 돈이 많다. 돈을 빌려주십시오. 나 돈 없어. 그랬더니 어머 무슨 소리 하세요. 어카운트 보니까 돈이 많은데요. 일단 3,000불만 좀 빌려주세요. 안 돼. 내 돈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 3,000불만요. 그러면서 3,300불 일단 소표 기파지 할게요. 그러는 거야. 그렇다면 둘은 채무관계가 있었고 그런데 제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은행 직원이 계좌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둘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이제 은행 직원이 고객 계좌에 손을 대고 인출을 하기 위해 서명을 위조했고 이 과정에서 본사는 물론 지점 그리고 동료들이 전혀 몰랐다는데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씨 입장에서 보면은 만 달러 미만까지는 지점장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있다. 네. 뭐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다. 여기에 아는 사람이 또 돈이 많다. 그런데 은행의 관리 감독은 허술하다. 그래서 당장 급한 돈을 받고 다시 돌려막겠다라는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 시작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시작이 바로 은행 관리 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피해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제보자에 의하면 은행 직원이었던 김 씨로 인한 이 피해자는 더 있다고 은행으로부터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건 나뿐만 아니겠다. 그랬더니 지금 거기 일하는 아가씨 왈. 우리 지금 문제 생겨갖고요. 지금 폴리스 리포트 했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 또 있다는 소리야.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랑 귀뚱구대가 들은 거지. 취재진도 은행에서 확인을 했죠. 네, 이게 참 은행으로부터 확인했을 때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은행으로부터 문의하는 제보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제보자냐고 오히려 저희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보자냐? 제보자가 지금 많고 그 직원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많으니 어떤 제보자의 얘기를 듣고 와서 물어보는 것이냐? 그렇다면은 더 제보자가 있다는 걸 은행 측이 얘기를 하는 이런 약간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의 은행 직원은 뱅크 오프를 그만뒀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김 씨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22일부터인데요. 네. 이 또한 김 씨만 알고 있었던 것이 은행 측 주장입니다. 김 씨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일 뱅크 오프를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3월 1일이 이후부터 직원이 그만둔 이후부터 지점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은행은 3월 14일 날 김 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직원이 다른 한인은행으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은행 규정상 그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그 철저하게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또한 신원 조회까지 꼼꼼히 거쳐야 하는 것이 또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경력직이라는 이유로 생략된 채 그 채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김 씨는 다른 한인은행으로 이직해 일주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뱅크오브에서 벌였던 일이 그 옮긴 은행의 그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알려지면서 해고가 됐습니다. 뱅크오브 쪽에서 이 일을 알려준 거겠죠?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보통 직원을 채용하기 앞서서 먼저 그 직원이 어땠는지 좀 물어보는 게 일단 순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직원은 새로운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해고가 된 것이거든요. 네. 이는 먼저 채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를
뭐 하지 않은 생략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게 지금 그런 문제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은행은 정확히 피해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은행 측의 말을 들어보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 문제를 고객들에게 알려야 하는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처는 좀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지점 측은 제보자에게 계좌 해지를 우선적으로 권고했다고 합니다. 어! 어제 나한테 그랬어. 어카운트 클로즈 하세요. 그래서. 어카운트 해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제보자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제보자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나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뭐 은행이나 금융 전문가들에게도 좀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네. 어카운트 번호를 변경을 하거나 뭐 서명을 교체해도 보안 대처는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의 규정상 또 계좌 해지를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지금 제보자에 의하면은 다른 방법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한 것이 계좌 해지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이 뭐 이 문제를 좀 빨리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팀장님, 우리 변호사가요 왜 이 어카운트를 클로즈해야 되는지 그 위전을 지점장님 손으로 써가 주시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다고. 오케이, 그럼 내리 아드님이 와서 사인을 바꾸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네, 뭐 제보자의 이야기는 뭐 우선적으로 계좌를 해지하라고 한 게 또 무언가 자기한테 불이익을 만들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네. 사실 뭐 대처 방법 또 뭐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를 또 제의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이 해야 할 것은 사실 대처 방법보단 미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시스템이 빨리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은행 쪽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는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에서의 관련된 옛날의 문제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은행은 몰랐다가 대부분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이번 뱅크 오브 지점의 이 직원 문제도 그 지점 측은 몰랐다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왜 자꾸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냐 뭐 이야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사실 큰 차이가 있죠. 하지만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고객에게 그리고 직원에게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 대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부도를 갖다가 내서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클레임을 해야지 거리스를 것들을 하든지 어디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보고 부도난 책을 갖다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예요. 지금 뭐 직원이 뭐 자기가 주지도 않은 책을 입금했다. 그거는 아니 주지 않은 책인지 준 책인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은행의 구조적 문제로 사전에 방지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회사로 제보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네. 또 뭐 기자들에게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제보를 보면은 문제의 그 김 씨에 대한 그 비판과 그 한인사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런 제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제보가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유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제보자들은 한인사의 몇몇 사람들이 김 씨로부터 1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액수를 또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은행 관계자에게 3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는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개인이 은행 직원이 고객의 계좌를 유용을 했다. 그리고 또 뭐 은행 이외에서 뭐 따르게도 지금 피해를 입혔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서 사실 이 은행에서 일을 했던 이 직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은행을 이용했던 그리고 이용하는 많은 한인들은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불안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은행에 대해서 많이 불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직원도 문제지만은 은행에서 그걸 다 직원이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게 그 은행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은행에서 그걸 잘못 체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더더군다나 다름 아닌 그런
은행에서 그렇게 그런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뭘 믿고 그런데 그 더더군다나 자기 재산인 재산을 갖다 함부로 맡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너무 실망감이 큽니다. 그 실망감 얼마나 클까요? 그건 말로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이 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더 그걸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누구를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그 이민 생활에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래도 한 군데 그런 공신력이 있는 큰 뱅크에서는 그런 것 우리가 믿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건데, 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미주 한인 최대 은행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호프도 이제 미국 은행 순위 100위 안에 들고 있고요. 은행이 성장하는 동안 한인 고객들은 무엇을 보고 은행을 이용한 건가요? 한인 이민 1세대들이 주 고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뭐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편한 한인들이죠. 그리고 주류 은행보다 또 한인 은행들이 또 친절하고 고객들에 대한 배려와 서비스가 또 좋은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영어에 익숙한 2세들이 한인 은행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뭐 사실 한인 은행이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아직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인 은행들이 점점 위축될 수가 있는 거죠. 2세들이 자꾸 줄어드니까요. 네. 은행은 돈이 많은 예금주 유치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인 은행들은 작은 파이를 놓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파이를 조금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몸집을 키워서 자산 규모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여 타인종 은행과의 함께 타인종 은행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인데, 네. 그렇게 뭐 규모의 경제를 하면서 이제 10년간 넘게 이렇게 인수합병이나 하면서 은행이 계속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 대형 한인 은행들이 탄생을 한 것이고요. 빠른 성장도 좋지만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구조적 시스템 개선을 이제 큰 사이즈만큼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빠른 성장만큼 성장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뭐 지금도 매일같이 성행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네, 주류 은행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한인 은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일들이죠? 네, 사실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한테 좀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고객과 은행 직원이 잘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배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은행 거래가 그 많은 고객들의 경우 뭐 잔고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객이 뭐 사실 뭐 멀리 있는 거죠. 뭐 골프를 치러 갔거나 근데 네. 지금 이 잔고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은행 직원은 뭐 고객님의 지금 계좌에서 잔고가 없어서 지금 바운스가 날 것 같다라든지 뭐 얘기를 해주면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와서 그러니 이 계좌에 내 다른 계좌에 있는 A라는 계좌에 있는 거를 좀 B로 좀 옮겨달라. 뭐 이렇게 하면은 은행 직원이 뭐 안 되는데 그런데 서로 아는 사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일단 그러면 너무 지금 급한 상황인 것 같으니 내가 해드리겠다. 대신에 내일 은행에 오셔서 꼭 사인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한인 은행 말고 뭐 다른 은행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류 은행, 뭐 메이저 뱅크 이렇게 그 다른 타인종 은행들에서는 이게 이런 일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서로 편의를 돕고 뭐 배려한다라는 게 어떻게 따지면은 고객 들에게는 좀 좋았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뱅크 오브 호프에서 있었던 김 씨 문제를 보면 김 씨가 1만 달러까지 인출 승인 허가를 낼 수 있었다는 이제 슈퍼바이저 레벌이죠. 지점축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다 이제 문제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객들을 위한 은행의 배려라고도 방금 언급했지만 이건 잘못된 관행이고 그리고 불법, 편법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 취재를 통해서 많은 제보가 또 오고 있고 이 중 개인에 대한 이야기 뭐 이외에도 네. 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도 상당수입니다. 확인 결과 불법인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인 은행 고객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행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디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돼요가 많아졌다는 말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인가요? 네, 뱅크 오브 오프 측은 뭐 내부 관리 감독 그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변화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한인은행들이 서로 인수합병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사회로 진출해 매일마다 타인종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고객의 이제 계좌가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보안 장치가 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결 기자,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취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뱅크 오브 홉은 한인은행 최초로 슈퍼 리지널 뱅크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뱅크 오브 홉의 이슈는 단순한 직원 교육 문제가 아닌 그동안 확장에만 집중해온 은행의 내부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으로 거듭나려면 자체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고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은행 본연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